이게 예. 말씀하신 그게 있는 게 뭐냐면 네. 인드라가 1858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점수가 낮아질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보면 인드라 다음에 높은 사람이 로이예요. 이게 네. 말이 돼요? 로이 1280점이에요. 그러니까 카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4등급이죠. 3등 4등급이 그렇죠. 넘버2니까 카피디님 팀 카피디님은 1698점 1700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가져간 게 빗돌 1380점짜리 빗돌인데 네. 로이와 빗돌이 동급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팀의 넘버2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면서 저기 인드라 선수만 이기는 딱 그 그림이 나와버린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따졌을 때는 네. 인드라님 카피디님 인드라가 카피디님보다 200점치를 더 잘해주고 네, 네. 더 200점치 영향을 항상 더 주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근데 인드라 로이가 합쳐지고 카피디 빗돌이 합쳐졌을 때 둘의 합산 네. 절대적인 합산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실제 게임에서 플레이 이거는 2대1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듣고 보니 생각이 난 건데요. 네. 그렇다면 이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시청자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힌 생각을 했습니다. 인드라 선수가 지금 1800점 1858점의 이 MMR을 가지고 있는데 네.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요? 짱새가 투입된 거죠. 아 그럼 한 명이 프로게이머가 와야 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2000점대가 와야 돼. 제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제 MMR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952 정도 기억나는데 지금 그러니까 강피가 와야 1200이 맞는 거 아니에요? 강피네. 저랑 강피가 듀오를 딱 하면 딱 되네. 네, 강키였네. 강키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회사? 강키가 한 2000 네. 어떻게 한 300, 400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직접 검색해 보면 되죠. 네. 그러면은 거의 평균 내면 한 1000 1500 정도 나오겠네. 그러니까 강키가 지금 몇 점이죠? 한 220점 되나? 2200점 되나요? 제가 한 900점 되니까 네. 합치면은 3100점 네. 아, 나누면 1500 딱 되네. 1550. 이래도 저기가 안 되네. 1200번 노리면 그죠? 네. 이 강키가 OP네. 강키가 OP예요. 그러니까 저를 끼고도 평균 1500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네. 저희가 처음 네. 허용욱 사원이 다이아 혼자 있다 너무 오피다라고 해서 허용욱 사원을 계속 괴롭혔어요. 네. 나쁜 사람들 몰아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다이아를 아 허용을 못한다 라고 하고 나서 인드라가 들어왔어요. 네. 저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드라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채팅창에서 조차 네. 인드란 진짜 다이아다. 네. 인드라 플레인 다르다. 느껴봐라. 근데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큐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강키도 매치업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뚜껑 열어보면 강키도 트롤이에요. 강키도 뚜껑 열어보면 몰라요. 강키도 뭐 면도기 집어던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나 수염 저기 나 면도 안 해 막 이러고 사람들 다 말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강키가 들어가면 네. 왜냐면 네. 왜 뚜껑을 열어봐야 되냐면 네, 네, 네. 강키가 한 명이 들어가면 네 명을 진짜 멍충이들 다 넣어야 돼요. 저 혼자로도 커버가 될걸요? 1500이잖아요. 저 넣어도 한 명 더 넣으면 되지. 아,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 상대편은 어떻게 돼요? 세 자리가 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아. 상대편이 어떻게 돼요? 상대편은 빗돌, 카피디, 인드라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드라 팀이 밀리는 이유가 인드라가 너무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지분이 너무 낮아져서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 딱 그림이 나온다. 지금 인드라 1800이잖아요. 1858인데 제가 몇 점이죠? 한 950점이라 치면 더하면 2800 나누면 1400 딱 그림 나오네. 아트네. 이래도 높네. 내가 이렇게 별로 안 낫네. 중요한 건 강키가 들어오는 순간에 매치업이 되겠네요. 핫이슈가 되겠네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밸런스 보정할 자원은 많아요. 잘하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유하고 있고 네. 스킨 많고 챔프 많은 사람 그리고 강키가 그렇게 OP라고 치면요 네. 또 강키는 탑밴 시켜놓고 네. 저 넣고 하면 되죠. 강키 탑밴에다가 네. 강키는 탑 안됨 이렇게 놓고 하면 되지. 아, 네.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블루팀이 킬수를 많이 따라왔어요. 아까 더블스코어가 아주 13대15 유지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좋았죠. 14대15 따라왔어요. 지금 인드라고 몰래뱅으로 또 사망하죠. 15대15 동점이에요. 바트 사망! 바트예요. 16대15 역전입니다. 빗돌전 선수 사망하고요. 이거 마지막 처치하러요. 카피디! 아, 카피디는 살아갑니다. 야,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밸런스가 맞아가네요. 그러게요. 이게 후반이 되니까
와 이거 모르겠는데요. 아까는 정말 그냥 아 답없이 지는구나. 아이 군사체력 게임 플레이하는 거 이게 막판 재미없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실망했었는데 오 이거 게임 내용이 좋아지네요. 이 정도 되면 궁서체가 아니라 거의 고딕체죠. 고딕체로 지금 영원 플레이하고 네. 있고요. 약간 그 비석에 새겨도 되는 그런 글씨체예요 지금. 네, 네, 네. 인생 던지고 있죠. 지금 네 그 양 딜러가 그러니까 송창수와 로이라는 게 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변수라 하기에는 되게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요. 낙계몬리온도 굉장히 진지하게 예, 하고 있고 예, 로이 예, 선수도 예.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똥쟁이들이 똥을 안 싸고 항문에 힘을 꽉 주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누가 더 항문에 힘을 오래 주느냐 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구력으로 따지면 이제 평균 나이를 계산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한쪽은 로이 딱 20살짜리 로이가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화진 누나 네 딱 버티고 있단 말이죠. 몰래맨고 빼고 전원 30대 그렇죠. 자 단군 선수 지구력으로는 확실히 블루사이드 인드라 팀이 좀 낫죠. 그렇죠. 그리고 인드라 선수가 전반적으로 게임을 어떻게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을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네. 방금 전 같은 경우에 바텀에서 벌어진 그 한타 같은 경우에도 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드라 때문에 거기서 그 쿼드라가 나온 상황이었고요. 당군 당군 어? 올라가네요. 올라가요. 자 2차 타워 앞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 궁! 와 3명 떴죠? 이런게 네. 인드라가 어 근데 단군만 죽고 아 근데 지금 인드라가 다이브 상황에서 자기가 딜을 딜을 다 받아주 지금 그러니까 네. 인드라 자체를 타겟팅을 안 했어요. 네. 이게 어차피 말파이트가 궁까지 쓴 상황에서 네. 아 이거는 괜히 올라간 거예요. 느낌 자체가 갔다가 이거는 아 로이 다 아, 이걸 인드라도 죽네. 아 인드라 죽으면 이걸 기가 막히게 또 19대 19 동점을 만들어 주고요. 네. 이거 죽거니 맞거니 하는데 네. 사실 블루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동점 상황만 만들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 지금 돌려깎기라기보다 이제 좀 탑을 미는 거를 지금 오더가 나온 상황인데 네. 이게 약간 시간상 결국 못 밀 가능성이 있는 그림이죠. 지금 이미 그렇죠. 승리하러 다 왔고 결국 방금의 승리도 이렇다 할 득점을 못한 양쪽 다 그냥 아, 그래요. 이게 왜냐면 예, 아까 미드로 올라간 건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었는데 아, 탑 부분에서 압박을 아 단군 지금 몸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이 정도 예 아 탑에 미드 아까 그 인드라가 미드로 올라가는 그 오더가 네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굳이 얻을 것도 없고 화력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깔짝대다가 단군 흘리고. 단군 흘리고 나서 로이도 흘리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화진 누나의 그 저 어시 꾸역꾸역은 눈에 띄네요. 아 그 케일이 약간 방패를 가는 자 빗돌 그죠? 빗돌? 빗돌? 아 그 네. 얼장갑을 가려고 그러나? 케일은 올공템 내지는 하여튼 아직 공템 조금 더 가고 다른 템을 가지 않나 싶었는데 저런 템트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쿨게이식 템트리라고요. 오 예. 뒤를 보지 않고 지금 당장 필요한 옵션을 채워나가는 아 쿨게이식 템트리인가요? 네네네. 오. 이게 어떤 템 빌드가 쫙 있는 게 아니고 아. 어씨 나 지금 마관 필요해 마관 아 그쵸 언발의 오줌들은 예, 예. 예. 발끝만 보고 가는 그렇죠. 아 현재 난 나에게 현재밖에 없다. 자 카피기 잡기 힘들어요. 카피기 잡기 힘들어요. 콜로콜로 뭐하나요? 어디 때려요? 어디 때려요? 콜로콜로 어디 때려요? 콜로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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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콜로콜로기? 레오나 말고는 사람 무시를 못하네요. 파괴되었습니다. 야 저런 류 선수는 약간 오늘 크프로게임 아카데미에서 나왔는데 네
이게 솔랭 할 때랑 핀으로 이렇게 게임 할 때랑 제일 큰 차이가 제가 볼 때 벤이라고 봅니다. 아. 연구에 이은 저격 벤. 네. 솔랭에서 누가 레오나 벤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흥한 오 도망가야 되라 깨버리고 또 욕하기 시작해요. 뭐 최근에 나오는 어떤 벤 잡아 지금이니 아 저게 콜록콜록의 다 저기 보호막을 걸어줬는데도 죽었네요. 네 그 물량 하나만 들고 있어서 안 죽는 거였는데. 근데 그 지금 이런 매치업 류 게임을 하다 보면 솔랭이랑 네. 제일 다른 게 누가 레오나 벤을 하면 누가 오공벤을 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팀 대 팀의 경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저격 밴이 쉽사리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챔프 폭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네. 저 제 생각에는 매치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네. 식으로 플레이가 되다 보면 그 사원들이 캐릭터도 생길 뿐만 아니라 네. 저격 밴을 당연히 할 거니까 네. 저는 흑화 형을 생각해가지고 흑화 형 같은 경우에도 챔프 폭이 좁잖아요. 네. 다른 챔프를 분명히 연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저의 오산이었네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네. 왜냐면 솔랭에서 무임이에요. 그냥 솔랭에서의 챔프폭은 내가 가고 싶던 그 라인을 못 가서 챔프폭을 만드는 거지. 그렇죠. 지금같이 서포트는 할 수 있지만 레오나는 밴덴 이런 상황은 솔랭에서 거의 겪을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편한 챔프만 하는 10분의 네.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이 매치업이 뭐라고 챔프폭까지 눌러야 돼. 참네. 저처럼 애초에 챔프폭이 넓은 식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처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저기 뭐요 랭게임을 할 필요가 없지. 게임 뭐라고 뭐 랭게임까지. 저는 랭게임이 아니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서 랭게임을 하는 거고요. 왜요? 어려워서. 노말이 더 어려워요? 노말이 제일 어려워요. 노말 AI 노말이랑 보전이랑 랭게임이 있잖아요. 네. 노말이 제일 어려워. 노말 다음에 보전? 네. 그럼 나는 레벨업 아 레벨업이나 하고 초급 초급이 더 쉽기다. 초급은 초급은 쉬워요. 요즘 이사님도 초급 하시더라고요. 초급은 네. 게임이 게임이라고 하긴 좀 그러잖아요. 튜토리얼 아니에요. 튜토리얼. 저번에 깜짝 놀랐어요. 짱세야 이거 네 그러고 가니까 네. 나 템 뭐 사야 돼? 그래서 제가 그냥 추천템 사세요 이랬어요. 화면도 안 보고 이거 사면 돼 이러면서 삑 사는데 라바돈의 죽은 모자를 사세요. 오 아니 그 아 그럼 이거 이러면서 띡 사는데 그 저기 뭐지 그 구멍청소기 방출해와 아니 공허의 지팡이 공허 그 두 개를 완품으로 다 살 돈을 갖고 계신 거야. 아 부자신 거 부자신 그때까지 템을 한 번도 안 사신 거. 애니로 애니로 애니라고 계시더라고요. 그 애니 라바돈 들면 끝났지 뭐. 네. 와 이거 사면 돼 이러면서 딱 사시고 그럼 이거 이러면서 사시고. 역시 이사님은 경제적인 그렇죠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저도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요. 면모를 보이시네요. 이사님 되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냥 그 추천 탭 누르면서 여기 있는 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사시면 된다고 하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사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짱세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게임이 잘 됐다고. 일단 근데 초급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낙계몰리언도 1대5가 가능한 낙계몰리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1대5가 됩니다. 자 원래 맹근 거 야 진짜 안 죽는다. 네 일단 잡아냈고요. 빅돌 전설이 낮게 몰려 마무리 하겠죠? 자 따라와 예 마무리 하고요. 빅돌 클래스가 있네요. 네 빅돌이 정확하게 봐요. 일단 콜로콜로까지 마무리 하고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빠져나가지 못해요. 로이가 로이가 마무리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 단군과 인드라가 카피디를 쫓아가는데 자 로이가 합류했고요. 카피디 슬로우 자 구른다 자 지금 카피디 선수의 이 베인 픽이 네. 사실 33분쯤돼서 이제 베인이 하드 캐릭을 시작해야 될 시점인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팽팽하죠. 그러기에는 약간 팽팽해요. 솔직히 투게 놓고 말해서 로이랑 비교가 될 정도 수준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네. 데스가 좀 많을 뿐이지 킬은 로이가 더 많고요. 어시도 똑같고요. 네. 뭐 CS는 많이 많은데 네. 그래도 막 못 따라잡고 막 가난해가지고 막 항문이 찢어질 정도는 아니라서 그닥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로이가 네. 같은 포지션으로 따졌을 때는 조금 그래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있는 편이네요. 기대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로이에게 기대했던 것과 카피디에게 기대했던 것. 네. 이게 카피디는 팀의 에이스니까 그렇죠. 팀을 어느 정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1.5인분, 1.3인분 이 정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가지고서는
예, 일단 에이스로서 합당한 수준의 어떤 플레이가 아니죠. 네. 좀 더 미치, 특히나 베인같이 어떤 성장 포텐이 뛰어난 챔프를 쥐고 이 시점 정도까지 왔으면 더 영향을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어차피 한타할 때 드라마 한번 쓰면 그만이거든요, 베인은. 근데 네. 그것 마찬가지인 게 네.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인드라도 그렇게 인상적인 플레이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각 팀의 에이스가 조금씩 권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으로 데려온 잡고 지금 바론을 노리네요. 바론에 지금 와드가 있나요? 프리 바론이죠. 아 없네요. 와드 없어요. 지금 아까부터 예 오더가 좀 안 좋지 않나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오더가 약간 보강됐죠. 지금 서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뭐 MMR 기준으로 가자 뭐 뭐 뭐 네. 나이 기준으로 가자 뭐 직급 기준으로 가자 뭐 이렇게 뭐 뭔가 지금 고통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까부터 그렇죠. 약간 오더가 헤맨 것 같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깔끔하게 지금 오더가 들어간 것 같죠. 블루팀 와드가 지금 박힌 건가요? 원래 있었나요? 저 내전 함정 앞에 있었는데 네. 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플팀 와드가 블루팀 사이드에 많이 꽂혀있고 파악하기 좋은 위치들에 좀 넓게 이렇게 깔려있는데 네. 블루팀 와드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긴 한데 다 자기 편 아파트에다가 깔아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집이라 또 그러니까 안전한 존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와딩이죠. 이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밀리는 팀의 와딩과 방어하는 팀의 공격하는 팀의 와딩 그렇죠. 뭐 요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결국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예, 45분 게임이 되면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한타 한 번이거든요. 그 한 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결국 한타 꽝은 네. 어떤 진영이냐 네. 뭐 이런 거에서도 엄청 크게 갈리기 때문에 네. 시작할 시점에서 뭐 누가 스펠이 있었냐 없었냐 뭐 요런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한타가 벌어질 것 같은데 그 벌어지기 이전에 시청자들이 지금 케일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하시는데 네. 케일템에서 케일템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쿨게이식 템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거 급하게 맞추는 네. 그 템들이 자기 템 그냥 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막 아 이거는 뭐를 하겠다는 의미고 본인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송창수는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야, 일단 그러니까 지금 아파서 저기 팔목 부러져 갔고 네. 지금 막 딜이 안 박혀 딜 안 나오니까 뭐 예. 마관도 갔고 예 지금 그리고 저기 저 얼건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저거 이펙트가 좋으니까 가고 싶어서 갔고 아. 그때 그 다음에 저기 리안드리랑 저기는 이제 마관 간 김에 네. 이제 템창도 모자라고 하니까 다 있는 템들 상위 템을 가자 해서 간 거고 아. 그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별 의미 없는 네. 템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케일이 지금 네. 이 게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자기 역할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되게 파악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르고요. 홍창수는 애초에 파악할 생각이 없었나요? 네. 아. 지금 뭐. 굉장히 멀리서 제이스의 네네네. 스킬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빅돌도 벽 바깥에서 네. 안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딜을 넣고 있는데 네. 아파요 로이 선수. 지금 이렇게 결국 한타 한번 꽝이 네.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타를 이니시를 걸 때 지금 당장의 진영 같은 것도 중요한데요. 네. 만일 이 한타를 졌을 때 네. 우리가 가지 실점은 뭔가 이겼을 때 우리가 얻을 득점 뭔가 이런 거 손익 계산을 미리 좀 하면서 이니시를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퍼플팀은 사실 잃을 게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런가요? 탑라인 정도? 그냥 뭐 마론도 없어 뭐 오브젝트 없어 바론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기도 하고 탑라인 정도 제외하면 거의 에이스가 떠도 잃을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시원하게 저기를 이게 조금이라도 그 틈이 열리면 인실이 걸만한데 또 지금 걸죠? 네 가죠? 자 나갑니다 나갑니다 콜록콜록 네 지금 인실 걸어도 되죠? 아, 자 인드라! 인드라가 잘 들어가긴 네, 했는데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 베인이에요 베인 자 베인 인드라가 놀이 보이시죠? 몰래 베인, 거. 베인이에요 베인이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만큼 딜을 얻었는데 낙엽올리온 베인 하드캐릭 나오죠? 사망 아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베인 하드캐릭 나옵니다. 베인이 네. 하드캐릭 나와요. 무조건 베인 하드캐릭 나와야 하고
단 한 번의 역전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잘 살리지 못하고 네. 블루팀 자동 업저버가 예. 네. 예, 인트라까지 예, 뭘 잡지는 못할 것 같죠. 네, 뭘 때리고 앉았나요? 지금 이제 득점 들어가고 네. 거의 이 정도 그림 나오면 게임이 끝나죠. 끝난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아주 잠깐의 그 역전 제이스가 말해주죠. 짜릿할걸. 네. 네. 아까 아주 잠깐의 역전 기회를 네. 놓치고 네, 블루팀이 패배하는 결과로 지금 아, 끝날 것 같네요. 예, 지금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득점까지 이뤄낼 것 같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번 한타의 어떤 가치가 너무나 크게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아까 예, 이 정도면 그 퍼플팀이 뭐... 아주 오랜 시간을 농성을 하면서 네네 그 네 공성전을 한 게 의미가 예, 있었네요. 블루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저기 미드 방어해야 되죠. 지금 바텀 탑에서도 밀려오는 거 이제 곧 막기 시작해야 되죠. 바텀도 정리해야 되죠. 바텀 정리해야 되죠.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용 나오고 뭐 버프 나오고 뭐 다 뺏기죠. 그럼 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케일이 탑을 정리하러 가고 네. 바텀을 정리하러 케이틀린이 움직이고요. 네. 지금 혹시라도 바론 쪽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예, 와드를 박았죠. 자, 딱 요 라인만 박아놨어요. 블루팀은 조금 더 아, 진세한 와딩이 넓은 와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임을 왜 이렇게 화내면서 껄껄껄 저런 멘트는 낙겜에서 전체에서 저만이 허락된 멘트죠. 아 네. 그렇습니다. 몰래 맹은 거 고기방패 역하 형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베인 리신 봤는데 아 예 들어왔고요. 자 다시 한번 농성전을 하기 위해서 레드팀이 모이고 있어요. 화풀팀이 결국 이제 베인을 물 사람이 누구냐인데 네. 기적적인 플레이로 단군 선수가 음파 맞추고 들어가서 뻥 차주고 나오 그 베인을 쏙 꺼내거나 네. 아니면 말파이트가 쏙 들어가서 베인을 죽이지 못하지만 전투 이탈시켜서 본인이 베인을 물고 자기한테 도망치다 보니 아예 한타 존에서 이탈되거나 이 두 개 말고는 사실 베인을 정리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아 지금 베인이 무난하게 지금 성장을 잘해서 자 베인 근데 그렇다고 베인만 자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림이냐면 또 그것도 아닌 게 더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베인 말고 다른 애를 신경 쓰기에는 베인의 프리딜이 너무나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레전드인들아 지금 어떻게 이니시를 걸기도 좀 그렇고요. 그냥 여기서는 천천히 뒤로 밀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그러고 보니 단군 선수가 똥신이죠. 단군 선수가 이번에 그렇게 눈에 띄는 활약이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없었죠. 네, 있는지도 몰랐네요. 단군이 뭐 이 경기의 활약은 단군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아직 있었네요. 네네. 단군 아까 피곤하다 그러더니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장너를 해야 되니까. 아, 장너 혹시 혹시 모르고 있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 이리 씨, 지금. 야, 이건 근데 잘 걸긴 했는데. 네, 네, 여기서 이기에는 말파이트가 녹기 시작하고. 네, 여기서 이기기에는 좀 네. 무리가 있어요. 어? 미묘하죠. 근데 예 지금. 아, 어려워요. 네. 카피디 못 잡았으면 이건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케이틀린 살아 있었기에 그나마 망정인 게 베인 혼자서 할 득점이 거의 없다는 거. 네. 거의 없지도 않죠 사실. 네. 여기서 농성하고 있어서 상대가 미니언 정리를 하기 힘들게만 만들어도 엄청난 득점이죠. 근데 아직 게임이 안 끝나네요. 그러네요. 지금 시간이 네. 첫 경기도 50분을 넘게 했는데 네. 이 세 번째 경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경기가 밸런스를 가장 어떻게 보면 최대한 맞춰놓은 상태에서의 이 선수들의 네. 자존심이 걸린 경기이다 보니까 네. 근데 참 이 게임에 무슨 자존심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너 못생겼다 그러면 그래 너 뚱뚱하다 그러면 솔직히 뚱뚱하지 너 게임 못해 그러면 뭐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너 게임 못해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네 그래도 되게 매너죠. 좀 야 너 잘 하긴 하더라 뭐 이러면서 이 소위 야린다 그러죠. 아 그렇죠. 까축되면 예 네, 까축되면 죄짜증 나죠. 예 눈깔이 뒤집어지죠. 남자들은 게임 가지고 많이 그러기 때문에 뭐 게임뿐만 아니라 뭐 고등학교 때 축구만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승부 걸리면 이기시! 예! 가비디! 가비디 잘리면 와! 드디어!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드디어, 드디어 해볼만해! 해볼만해! 이게 뭡니까? 이거 예, 뭐예요? 제가 계속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상황에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 득점을 하기엔 지금 실점 방어하기도 빡빡세. 지금은 한 명만 돌아가서 이게 뭐야? 미드 수비만 하고 지금 하신 득점 딱 하나. 지금 바로 먹어야 됩니다. 이거 뭐야? 네, 바로 먹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어차피 라인 쪽에서 답 없고 정확하죠. 바로 갑니다. 바로. 수비도 포기하고 자 빨리 먹죠? 자 블루팀 빨리 움직여야 돼요 지금. 네, 지금 바로 먹으면 이제 몰라요. 왜냐면 바로는 먹고 나면 바로 먹고 나면 라인 정리 싹 밀고. 야. 자 오죠 제이스 쏘나옵니다. 제이스가 쏘나 먹었어요. 내셔남전 먹었고 이제 라인 정리하면 됩니다. 라인 정리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아니 왜 이 경기를 이렇게까지 해?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런 경기가 나옵니까? 깨알같이 또 우와 이거 막판에 정말 치열하네요 이거. 아직 막판이란 단어도 조심스러워요. 이 아 막판에 예 진짜 아직 막판이란 단어도 조심스러워. 에로에는 무한대죠 시간이. 예 두 예, 시간씩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재밌으면 두 시간 해도 돼요. 네. 예. 자 지금 46분에 네. 31대 32까지 따라왔어요. 물론 억제기는 하나. 어 밀려 있는 거? 아니요 미드 막았어요. 미드 막았네. 예. 별로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사실. 지금 사실. 지금 가장 고통받는 사람 누굽니까? 누군가요? 쿨게임이죠. 왜요? 아 나는 장인어른도 있는데. 아 장인어른 이 경기에서도 에너지 빼고 피곤해 죽겠는데. 내 오늘 도시락 주문을 뭘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서 그냥 할 수 없이 치킨 마요 먹었는데 치킨 마요에 네. 간장도 없었어요. 예. 네. 근데 이거 끝나고 다 장인어른도 해야 되고 그쵸. 옷 입으러 가야 되는데 옷이 뭐가 왔는지도 모르겠어. 네. 오늘 막 뭐 멜빵 바지인지 네. 뭐 앞치마인지 뭐 그것도 아직 모르겠어. 하츄 지금 당분도 게임 재밌게 하고서나 들어가긴 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화진 누나도 게임 재밌게 하고 들어가기라도 아 화진 누나 아니구나. 화진 누나 오늘 네. 아파가지고 네. 네, 매치 빼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요. 빨리 저기 메이드복이라도 한번 더 이렇게 이거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요 이거 여기서 유효하게 득점을 어? 아니 이게 이렇게 돼? 유효 득점이 되네요. 이게 돼? 이거 너무 근데 허무하게 줬죠? 아니 이게 뭐야? 이건 한타 하나랑 바꿀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걸 너무 한타 없이 줘버렸죠? 이게 뭐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아니 이게 모든 상황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흘러가진 않는데 이건 좀 아쉽죠. 이 상황 같은 게 좀 많이 아쉽죠. 네 자 단군이 피가 쭉쭉 빠졌었는데 아까는 지금 50%를 유지하고 있고요. 왜냐면 인드라 선수가 가시가 볶았죠. 자 카피디 단군만 노려요 낮게 예, 올리면 카피디 이제 포커싱 당해 자 갑니다 와오 몰라메고 잡아 이제 빗돌 자 갑니다 여기 잡아 이게 뭐야 빗돌 봐야 돼요 호 말파이트 잡겠다고 말파이트 아 말파이트 잡겠다고 저기 예? 저 한국 이름 뭐야 저거 저기 태불망에 예 태양불꽃망 예. 또 지금 그거 들고 있는 사람을 잡겠다고 저게 방어 저거 찍어보고 싶은데 우와 방어력이 몇이죠? 지금 저거 또 란두인 가겠다고 지금 또 저 지금 방어력이 카피군에 가본 거 같죠 지금 말파가 자 빗돌려서 로이 저 말피가 딸피 같아 보여 로이 딸피가 아니에요 로이 궁 없나? 로이 궁 없구나 아 저짓거리에요 죽어야지 오 잡고 죽었어요 그래도 저기 잡았네요 오 그거 잡고 이건 뭐 거의 본전치기라고 이제 봐도 되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파 방어력 볼 수 있나요? 말파 방어력을 한번 볼까요? 말파이트가 말파 지금 가시 갑옷에 얼심에 태블망에 파수꼬대가 뭐 저거는 란두인이 될 것 같은데 네. 말파이트 방어력이 말파가
몇인가요? 597이에요. 597. 597이에요. 기가 막히네요. 말페이트 방어력 597. 네, 자동 옵저버님이 제 뜻을 예, 징그럽다고 예, 하죠. 아 이게 빌면 돼요. 어, 예, 징그러워요. 문제 저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징그럽네요. 예. 뭐 룬이랑 특성을 린드라 걸 봤어야 되는데 예, 예, 예. 예, 룬 특성을 린드라 걸 봤어야 되는데 징그러운 걸 저게 근데 지금. 팀 조합을 저렇게 올 AD로 간 이상 네 예. 당해야 되는 수순입니다. 저런 조합을 상대로 한 말파이트가 방금 저렇게 안 가는 게 이상하죠. 야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와드 설명드렸죠. 네. 와드가 블루 와드 어디 깔렸는지 보세요. 퍼플 와드 지금 없고요. 네. 블루 와드가 퍼플 진영 쪽에 깔려 있어요. 이거는 네. 방어하는 진영, 공격하는 진영이 명백하게 나뉘었다는 증거고. 그렇죠. 지금 퍼플 진영이 블루 진영이 퍼플 진영을 압박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 반증이에요. 이거. 야, 45분의 역전을 시작을 해서 50분에 킬데스를 역전시켰고요. 킬데스가 역전이 됐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글로벌 골드 역전도 눈앞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낙계몰려 쫓아가는데 바트. 예, 네, 란드인 나왔죠. 이제 방어변태 말파이트. 자자자 여기서 낙계몰리원이 나대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녹아요. 멍청이처럼 가가지고 지가 뭐라고 아무도 안 왔는데 거기서 녹아요.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물고 물려서 팀에 엄청난 소대를 지금은 유효득점 가능한 수준까지 2등을 봤어요. 지금 팀에 엄청난 네, 소대를 가져오는 이렇게 거예요. 없어요. 자, 한 명 한 명 다 끊겨 먹는 거예요. 이거 낮게 몰리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게임이 끝났죠? 낮게 몰리온 때문이에요. 송창수 때문이에요. 이거 오늘 내가 결정한다. 무슨 송창수 방어 때문이에요. 아니 왜 거기 혼자 내가 결정한다. 허허 드라형 와 이거는 누구 맘대로 인드라가 다 만들어 놓고 네. 인드라 다 마지막에 웃는자 나다. 송창수가 다 왔어요. 이게 송창수다. 야 그동안 50분 게임 거길 왜 들어와가지고 내가 한 방에 내가 결정해 주겠어. 자 진짜 기가 막히네요. 끝났네요. 네. 게임 저희가 그렇게 목에 핏대를 올려서 이걸 역전하나요를 듣는 순간 송창수는 깨달았죠. 이거 이대로 가면 내가 조연밖에 되지 못한다. 꼴을 못 본다. 정말 네 물론 송창수 선수가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네네네. 이렇게까지 일부러 아트한 그림을 만들려고 설계한 건 좀 대단한데 처음부터 던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많이 참은 거예요. 예. 어째 워무브라고 한 게 심상치 않았어요. 네. 네. 송창수 선수가 일부러 그랬겠지만 네. 마지막까지 지금 보세요. 개인샷 잡히려고 네. 뛰어온 거 보세요. 단독샷 잡히려고. 네. 아 정말 아름다운. 네. 어떻게 보면 아, 진짜로 45분에 그 거의 역전을 했어요. 네. 거기서 송창수 선수가 저거 잡을 수 있겠다. 로이 따라와. 그리고 확 뛰어 들어가서 그것만 안 했어도 인드라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네. 뭔가 조금 더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네. 아쉬움이 드는. 근데 그래도 꾸준히 밀려서 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만큼 안 잘렸으면 네. 아직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다. 저도 벌써 지진 않아요. 그죠? 분명히 그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열광하는 할 만한 한타가 한 번은 더 나왔을. 그렇죠. 그리고 아트하게 결국 그림이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포커시 된 카피디가 결국 사느냐? 네. 살고 끝까지 딜을 했으면 이기는 그림.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는 그림이었을 텐데. 역시 승패는 구멍이 결정합니다. 네, 창수가 결정하네요. 예. 네. 엄청난 사람이고 네. 이 자리에 홀 사장님이 계셨으면 홀 사장님과 등가 교환된 건데 네, 네, 네. 홀 사장님이 계셨으면 모든 게 뒤집혔겠죠. 그렇겠죠. 네. 한번 요 매치업이 사실 재미가 없지가 않았어서 오늘 네. 예, 한번 또 그 여기 피파 위원장님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회장님 네, 네, 네. 다 모셔놓고 유엔 네네. 야, UN 사무총장님 다 모셔놓고 네. 다음 주에도 회의를 해서 정말 꿀 같은 매치업. 그렇죠. 준비 한번 인터뷰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예, 예. 그 개이 형이 고통받고 있어서 바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 빨리 준비하고 장인어른으로. 장인어른 이번 주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뭐요? 장인분께서 오시니 많이 하시던데. 온다고요? 아닌가요? 회사로요? 에이 아니겠지. 아니겠지 설마. 장인들은 다 집에서 하잖아요. 네. 저도 아마 안 오겠죠 뭐. 네. 어쨌든 오늘은 네. 빨리 마무리를 하고 네. 장인어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치업이었습니다. 송창수. 송창수.